여기가 계명대학교 대구의 대명 캠퍼스. 여기가 본관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다가 성산인가 어디 또 갔다 그러네요. 아, 우리 소나무 작가 우리 장희규 작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요즘 학장하시고 해서 바쁘다고 쓰더라고요. 그 시간을 그냥 교수실에서 잠깐 시간을 내봤습니다. 창업실까지 갈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대학 교수 연구실에서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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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늘 올라가야 되니까 서울 올라가야 돼. 교수 연구실로 갑시다. 예, 우리 지창생.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림은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예. 아이고, 예. 먼 길을 마셨네요. 예, 예.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예. 우리 바쁘셔서 학장님 되셔서 더 바쁘시다며. 그래서 예, 저 요즘도 좀 그래서 학사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이죠. 작업실까지 가기는 서로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연구실로 예. 찾아왔으니까. 뭐 시청자들도 보시면 아마 이해할 겁니다. 예. 자, 우리 장선생님, 우리 소나무 작가님 이 노드도 있네? 예, 그 뭐 전 그 수상 경력이 좀 제법 됐는데요. 예. 뭐 우리 뭐 김일애나 이원이나 뭐 이제 서에서 예.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공모전 이렇게 도전했던 그때의 작품이 이제 100%가 이제 인물 작품이었죠. 아, 그 당시에는? 예, 예. 김일애 예. 씨하고 뭐 다 같이, 그때 예. 다 인물로? 예, 예. 오. 그리고 인물로 뭐 이렇게 대상도 타고 뭐 아무튼 아. 수상 제법 했는데, 아. 이제 우리 그 서림하고, 서림화랑. 서림? 예, 예. 거기에 이제 전소 계약을 하면서 풍경에 이제 그 이 눈을 뜨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풍경을 요구를 하니까 또 예, 자연 속에 가서 또 풍경에 아. 또 질서를 또 이렇게 익히고 누드 갖다 뭐 파는 게 쉽지 않았나.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사생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공부했던 풍경에 그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익혀서 이제 화실에 들어와서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경을 예예예. 예, 예. 주로 소나무가 있는 풍경. 예. 아, 예. 이쪽 한번 화면 보면. 아. 소품도 다 밑에다 아 이건 작업 예. 작업 중이신가 보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작업 중인 것도 재밌네. 예. 요건 이제 그 뒤에 눈이 덮인 언덕에 이제 그 뒷 배경을 넣고 그렇게 해놔요. 예. 자, 그 뒤에 건 전부 이제 그 아, 백만 칠한 거. 백만 칠한 거. 예, 예, 그다음에 예. 이쪽에는 아 이것도 지금 이것도 예. 백칠한 거네. 예. 아 예. 예. 이렇게 있고 소품이라도 이쁘네. 그러면 우리 저 우리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예. 뭐 누구도 그럴 때야 뭐 저 이렇게 인물 그리고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소나무를 유독 계속 이게 작업하시는 뭐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근데 소나무를 따로 이렇게 어떤 소재로 선택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동년배들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보면 스스로가 이제 그 개성적인 어떤 그림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로 비슷한 뭐 이원이라든지 김일애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 비슷한 풍경을 그렸다가 이제 녹색 연구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녹색 연구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녹색 연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또 주로 여름 그림이 되고 또 여름 그림에 녹색의 어떤 다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 녹색이 조금 중후하고 다른 녹색하고 좀 다른 좀 면이 있거든요. 예, 예. 무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나무를 선택을 하게 되고 소나무 이제 그 여름 풍경 속에 소나무가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녹색의 다양한 어떤 그런 이 표정들을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소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는 소나무가 주가 아니고 녹색. 화면 전체의 녹색의 한 변화. 예. 거기 핵으로 이제 소나무나 혹은 향나무 뭐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뭐 서울에 있는 화랑에서 이제 우리 민족 정서하고 아주 그 예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수목이기 때문에 소나무만 주제해서 이제 전시를 한번 하자는 어떤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런 계기가 되셨군요. 예예. 예. 그 때문에 이제 소나무 이제 조금 많이 다루게 됐죠. 그럼 녹색 연구회라는 것은 다른 분들도 녹색으로만 하는 작업을 합니까? 예, 뭐 그 녹색 연구에 치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녹색에다. 예. 그 본인이 그리는 작가가 A든 B든 C든 주로 녹색 화면이 녹색으로.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겨울 풍경이든 여름 풍경이든 어떻게 녹색을 주조로 해서 하는 풍경이 되다가 보면 거기에는 이제 소나무가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죠. 되고. 그럼 다른 그 같은 그 연구회 중에 기억나시는 분 몇 분 그 특별한 그 색깔이. 그래 뭐 이제 이원희 선생은 주로 보면 이제 브라운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녹색하고 한 거. 아 녹색은 제 혼자. 혼자. 예예. 예, 예. 아, 이름이 녹색 연구회고 녹색으로만 하려는. 녹색 거의... 연구회라는 이름이 없고 이제 제가 녹색 연구를 매진했죠. 아, 예, 예. 아 녹색, 그래서 뭐 회 이름이 녹색 연구회 그런 게 아니라 녹색을 연구를 많이 했다는. 예예예. 예, 예. 제가 아까 착각을 했네요. 예. 아 각기 다른 개성 그 멤버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나요? 이제 뭐 멤버들은 따로 뭐 썩거리 없고 이제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적인 어떤 친구들이니까 네. 서로 이제 교통을 하고 예 하면서 전시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예 전시도 뭐 이제 늘상 어느 뭐 이 초대 전시든 동시에 이제 초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같은 멤버네 예예예 예. 몇 분이나 돼요 거기 뭐 주로 보면 우리 동년배들이 많습니다 뭐 좀 뭐 잘 아시다시피 김미리도 있고 뭐 이원희도 있고 또 뭐 권준 그다음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면 뭐 주로 이제 서울에 이상하게 또 선배님들하고 또 많은 그게 있어가지고 뭐 엄영일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이제 구사승 교수님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주 작품 활동 많이 하고 뭐 이제 김재학 선생이라든지 네, 김재학 예 다 구상 계열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 우리 작업 하시다 만났나 봐 예예 예. 틈틈이 여기서 작업을 가끔 하시나 봐. 예, 뭐, 예, 좀 바쁜 와중에 이제 조금 네.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는 지금 그 수목 이외에 빈 공간과 저 뒤에 백은 산이 들어갈 거고요. 밑에는 여기 있는 이 작품처럼 안개 처리를,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백 처리해서 작업을 하실 때 밖에 가서 실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재구성입니다. 재구성하는 거니까 예, 앉아서 예.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예, 예. 예. 뭐 사진을 보고 이렇게 뭐 다시 구성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아예 머릿속에서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도 뭐 사실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금방 그래도 받네요. 머릿속에 막 컴퓨터가 완전 저 소프트웨어가 많이 쳐져 있는데. 근데 뭐 사실적인 어떤 그림이라기보다는 화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진료들의 어떤 충돌, 그들과의 어떤 관계, 뭐 예를 들자면 뭐 명도 대비, 색상 대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이 재료들의 충돌로 인한 어떤 효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형상보다는 형상이 있는 그림이지만 형상보다는 색상 연구에 치중을 하고 있고 또 붓터치 같은 것도 보면 매끈하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매끈한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매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물감이 붙어 있는 어떤 표정들이 매끈한 면과 서로 부딪혀서 다가오는. 그래 이제 얼른 그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예. 매끈해 보여요. 근데 예. 가까이 보면 안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근데 뭐 워낙 거칠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 거칠은 그 표현들이 많아서 막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저쪽에 인물도 들어 있네. 아 예, 뭐 주로 이제 예. 초상화 좀 많이 초상화?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저쪽에 저쪽 안에 좀 비춰주면 아,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여기죠 누드. 네. 요렇게 인물을 누드를 배치할 때에 그 서 있는 모습이나 그냥 이 완전 저기 뭐야 다리까지 그리지 않고 이제 커팅을 했잖아요. 예. 그런 커팅하는 나름대로의 뭐랄까 미학이라 그럴까 논리라 그럴까? 그런 거와 또 중앙에 배치지 않고 좌 어느 한쪽으로 갔고 뭐 예. 그런 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조용한 어떤 그런 유형의 그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상이라든가 또 형태의 어떤 그 이 변형을 줘서 조금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인 어떤 배치가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보면 뭐 어떤 학자는 보면 제 그림 풍경화를 보고는 거의 대부분 바람 한 점 없는 그러한 어떤 고요한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고요한 거기를 어떤 색상 대입이라든가 이 색채 연구의 어떤 표정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일순 좀 생동감이 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색상을 사용하는 거죠. 또 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 작가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뭐 이렇게 아직은 그런 생각이신? 아닙니다.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유형의 작품들 많이 해왔는데 이제 정년 퇴직을 내년 2월인데 그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작품 형상 이제까지 했던 형상 자체도 그렇고 화면 구성에 모든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걸 다 버리고 새로 한번 도전할 생각입니다. 아예 시간 여유를 갖고 예예예 그래서 물론 뭐 이제까지 했던 그런 요소들이 썩 뭐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예 뭐 아주 그 사실적인 어떤 이런 데서 조금은 카메라 앵글처럼 이렇게 같은 사실적인 어떤 형태가 있더라도 조금 카메라 앵글처럼 좀 색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화면 구성도 마찬가지고 물감 붙이는 어떤 여러 가지 요령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거치고 뭐 예, 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들 가지셨어요? 예, 예. 정년 퇴직 후 시간 좀 있으니 한번 내가 좀 이제 그 시점이 언제 인간은 그런 시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학교 와가지고 정신없이 해 나가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정년 퇴직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군요. 예. 그리고 또 뭐 워낙 이러한 어떤 그림이 뭐 썩 좋은 현상은 아닌데 화랑에서 이렇게 부탁을 할 때 한 10점, 20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꼭 이런 유형의 그림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어떻게 숙제 비슷하게 해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걸 할 어떤 그런 시간들 또 놓쳐버리고 또 거기에 또 매진하다 보면 또 한 해가 넘어가고 두 해가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찬스가 이제는 조용한 내만의 시간이 가지고 있을 때에 충분하게 그걸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럼 또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예. 또 그 요구를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능하다. 예, 예. 아, 양수겹장 할 수 있다. 예. 예. 좀 잠깐 앉아서 좀 예, 마무리하자. 예, 예. 아 그리고 마침 여기 우리 저 뭐야 책상 밑에 이 책이 있어서. 이건 뭐 강호문 작가인데 예, 예, 예. 우리 지역 화단의 네. 원로 하십니다. 아, 제 대구 분이시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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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게 몇 년도인가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건데. 예. 이게 언제냐? 1991년. 91년도. 네. 예. 91년에 만든 이게 100명인가 아마 그렇게 1, 2부로 나눴던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예, 어. 네, 100명 같았어요 이게. 그래야지 작가마다 이렇게 네. 네, 화집을 만들었고 한 세트로 딱 묶어서 예. 네, 두 질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래서 한국 현대 작가 뭐 이래서 이렇게 만든 미술 공론사가 옛날에 좋은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남성 미술관에서 아트원 TV하고 이제 이 월간 아티스트에서 이런 식의 책을 만들어서 개인 도록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들어서 예. 이제 앞으로 인터뷰하신 분들을 그냥 이렇게 할 생각을 하다가 이건 너무 부담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이게 판매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제 가칭 한국의 뭐 위대한 뭐 한국의 대표 작가 백인전이라든가 뭐 예. 가칭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그 셀렉트된 그 작가들을 예술의 전당 한가림 미술관에서 예. 한 전시를 한번 초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화실도 방문하고 직접 작가들하고 인터뷰하고 네. 작가의 세계도 알고 나중에 이제 최종 셀렉트 할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책을 만들 때 영문 두 페이지, 한글 두 페이지에서 해외에서 한국 미술을 보려면 뭐 가칭 한국의 위대한
대표 작가 백인전만 보면 다 한번 네. 쫙 볼 수 있도록. 아, 예. 네. 아유, 아주 좋은 기회이십니다. 그렇게 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영어하고 다 같이 좀 도서관이고 물론 다 학교에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예. 쉽게 그죠. 꼭 100% 맞는 건 아니지만 90%만 맞으면 뭐 예약점만 받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아이고, 자리. 예, 뭐 이렇게 귀한 자리 동참할 수 있어서 네. 참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네. 어려워도 찾아다니고 대화도 나누고 예.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 옛날에 나왔던 좋은 책이 있길래 잠깐. 학교에 있으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셨는데 학장은 몇 년 되셔서 하신지? 지금 2년 끝났고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 예. 금년 말까지만 하시면 됐나요? 내년 초까지니? 예, 이제 내년 2월 1월, 예, 예. 1월 다음 학기까지. 예. 학기제니까. 그렇고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제 새로운 진화를 해보시겠다는 아까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이게 학생들 이렇게 한마디만 더 하죠. 학생들 이렇게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예. 요즘 학생들은 어떤가요? 미대생들. 그런데 뭐 이게 작가 의식이라기보다는 우선 그 이 작품 하는 데만 몰두를 하고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그 이 설계를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순수 미술 전공해가지고 졸업해서 살아가야 할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 뭐 이런 정도를 많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 구성원이 아주 여학생들이 거의 한 90%가 그렇지. 되다 보니까 직업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조금은 옛날 우리 남학생이 많을 때보다는 조금 저하돼서 그렇지만은 뭐 지금 요즘 뭐 세월이 세월인지라 또 의욕이 있는 그런 여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즘 학생들은 우리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실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능력인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세월이 갈수록 진화한다 할까 뭐 우리가 대학 다닐 때에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네들은 또 스스럼 없이 또 해나가고 있고 또 그때의 수준에 비해서 지금 학생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조금 빠른 진척을 보이는 어떤 그러한 특이한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반복되는 고통보다는 머리로 하는 쪽으로 더 많지 않나요 혹시? 그런데 머리로 하는 쪽이 많아서 저희들은 몸으로 하는 그림으로 많이 지금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안 그래도 뭐 서울에 있는 또 뭐 후배들도 그렇고 대학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쪽에 유형들이 많아서 그나마도 그래도 계명대학에서는 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약간은 대학 교육에 맞지 않는 도제 교육 형식의 어떤 그런 쪽으로 조금 몰아붙인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예예 참 다행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듣기도 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여주면 그게 진짜 정상하니까 싶어요. 남만의 예, 예. 문제가 있겠지만 아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또 뭐 대학 교육에서 조금 합리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그러한 그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출된 그러한 화가들 보면 상당히 보람을 좀 느끼죠. 예. 하나만 저 우리 학교에 계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뭐 이렇게 느끼 체험 몸으로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냥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기초를 잘해서 대상도 잘하고 뭐 인체도 잘하고 잘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우리는 꽉 차 있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요즘 여기 계명대학은 실기 보나요? 실기 봅니다. 네, 여기 실기. 뭐 홍대나 이런 데 실기 안 보잖아요. 예예. 그 물론 안 봐도 그 미대를 가기 위해서는 뭐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죠. 시험만 안 보는 것 뿐이지 그렇긴 예, 하지만 예. 그래도 시험 볼 때와 안 볼 때는 개념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그럼 시험을 안 보고 그 어떤 그 뭐 어떤 창의력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만 가지고 테스트해서 들어온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그게 당장은 테크닉적으로는 뭐 전자가 연습한 사람이 낫겠지만 예.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걸 느껴지시나요? 아 저는 그 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창의력을 앞세운 어떤 그런 작업 충분히 뭐 이해를 하고 좋은 어떤 그 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교육의 형태는
기초 소위 말하는 뭐 인체 소묘라든지 뭐 물감을 잘 만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이렇게 창작해야 할 어떤 눈의 높이를 좀 상향 조정시키는 그러한 훈련으로서의 그렇게 하는 거지 작품의 결과물을 어떤 테크닉적인 어떤 그걸로 인해서 높인다는 그런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이해가 있을까요? 상향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제 수업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묘를 너무 이제 열심히 하고 인체 소묘를 하고 또 석고 소묘를 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 기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업을 하다가 보면 안에는 학생들보다도 눈을 더 밝게 보죠. 그 자체도 물론 가시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수준의 작품을 창작할 줄 아는 어떤 그런 수준 높은 눈을 기르게 되면 더 좋은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죠. 근데 사실은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결과를 이렇게 어떤 뭐 데이터로 내본 적은 없지만 이제 가만히 놓고 이제 뭐 퇴직하거나 뭐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아, 과연 그게 그렇게 얼만큼 그 창의력에 도움이 됐고 작가로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치 이제 아주 쉬운 얘기로 거꾸로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크레파스나 물감 주면 먹지 그냥 마음대로 작업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볼 때 재밌는 게 많아요. 걔들은 재밌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예.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자기 걸 표출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건 뭐. 그런 걸 보면서 걔들이 뭐 대상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드로잉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저희도 뭐 이렇게 전통적인 교육을 예, 그 받았던 그런 세대이긴 한데 아무튼 너무 이렇게 아주 옛날부터 형상이 있는 어떤 그런 미술품에 익숙해져 있는 눈들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자꾸 이제 경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자꾸 풀어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그 우리 장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상에 너무 매여 있는 게 많다 이게. 예예.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보면 뭐 비슷해야 되고 그러니까 느낌이 좋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물론 요즘 비구상도 많이 그런 느낌이 이제 수준이 달라졌지만 예. 그래도 아직도 그런 쪽 경향이 많죠. 예예. 그걸 깨주려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걸 작업을 하시는군요. 예예예. 본인이 구상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그것도 본인 저는 이렇게 깨주고. 형상이 있긴 하지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물감의 어떤 그런 그 구성 요소, 뭐 화면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어떤 독특한 그 서로 관계에 의해서 나타내신 어떤 그러한 일글거리들이 이제 뭐 만들어내는 형상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형상적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아주 먼 옛날에 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을 잘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던 그런 시절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시선에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주 구상성이 아주 이렇게 뛰어난 어떤 그런 그림 쪽으로 매진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이까지 와버렸는데 이제는 조금 버려야 할 때가 되죠. 오지 않나 뭐 예, 그렇게 예, 느끼고 있죠. 그래, 그것도 공감하는 얘기 중에 예, 예.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 비례가 어떻게 되나요? 구상 쪽, 비구상 쪽하고 한 4학년쯤 되면? 4학년쯤은 거의 어느 쪽으로 뭐 가요? 이렇게 거의 비구상 쪽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 거의.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어떤 구상에서 벗어난 형상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거의 뭐 이렇게 추상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그 컨셉이 들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죠. 우리 뭐 그런 말 없지만 반구상 같이 반추상 같은 예, 형태, 예. 완전 추상이 아닌 그런 형태가 있고 그러나 비교적 추상이 더 많다. 예. 예. 미디어 쪽은? 미디어 쪽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제 해외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평면 작업,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설치 작업 같은 것도 들어 있긴 한데 주로 그렇고 미디어는 또 옆에 또 미디어 학과가 있어서 거기서 따로 있으니까 예예예 예, 예. 그렇군. 예. 그러면 작가들한테 젊은 작가들한테 다 조언을 한다고 그러면? 예, 지금 뭐 이렇게 서구나 미주 지역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이 지리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그 미술관이라는 어떤 문화가 조금은 달리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작가들은 열심히 해서 미술관에다가 이제 작품을 판매를 하고
그 수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유형의 그 형태를 갖고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어떤 그런 큰 미술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대구 미술, 대구 시립미술관만 해도 1년에 작품 매입비가 뭐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고객들과의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졸업해 나가서 미술시장으로 진출을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림을 발전시킬 때에 이런 어떤 지리적 어떤 특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미술시장에 접근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또 이제 그 시장이 의식하다 보면 작품성이 없어진다는 소리도 들었죠.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듣겠죠. 예. 그러나 또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예. 그걸 좀 잘 가미해서. 예. 그런데 뭐 지금 뭐 많이 그런 이야기 듣고 있지만은 예전에 저희들 졸업했을 때보다는 아무리 미술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선생들이 그 미술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거의 장래 설계를 가진 그런 학생들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 작품 판매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입장을 뭐 그 예술적인 타락이라고 보지 말고 의뢰 끝 화가는 그림을 팔아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안내를 많이 해줍니다. 좀 팔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 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예. 아, 다만 자기 작업은 계속 하되 뭐 현실에 또 맞는 그런 그 수용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가르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오늘 이렇게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서 고맙고요. 아유,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대구에 또 김영대학도 후영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전시에서 만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